항상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전해달래요. 서로에게요.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가정의 편안과 행복이. 이거 우리 첫 만남 때 생각난다. 안 되면 친구가 되고 복. 오케이. 안녕하세요, 윤수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현입니다. 네, LCK 종신해달라고 전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종신 시켜주세요. 시켜주세요. 진짜. LCK 아나운서 2년차를 앞둔 지금 누가 더 롤 실력이 높은가요? 저희 이제 한 시즌 끝났는데 갑자기 2년차예요? 비등비등한 것 같은데 네. 탑은 안 되죠? 네, 저 탑 안 돼요. 네, 탑은 네. 제가 이기죠. 알겠습니다. 네, 입코너나 롤드컵 결승전 담원 저지 입은 거 너무 예뻤어요. 감사합니다. 저 그거 제 거 아니고 제가 그날 방송하는지 몰라가지고 사실 막 메이크업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있었는데 작가님이 저지를 빌려주셨어요. 작가님 건데 이렇게 입고 들어가라고 직전에 주셔가지고 입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담원 받으셨잖아요, 유니폼. 네네. 왜 난 안 주지? 언제 주지? 알 수 없네요. 네. 네. LCK에서 한 해를 보내셨는데 어떤 점이 어렵고 힘들었는지 그리고 LCK 한 해 마무리의 소감은 어떤지? 일단은 저는 부담감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잘해야 된다, 틀리면 안 된다, 또 민폐 끼치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이 좀 힘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조금은 좀 발전하지 않았나, 조금은 스스로 편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음 시즌을 하게 된다면 얼마나 또 스스로 발전할지 기대됩니다. 그렇군요. 네. 어떠세요? 저는 그냥 뭔가 게임을 해서 얻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게임을 해서 내가 공부가 되고 많이 돼야 되는데 일단 우리는 프로 선수들을 분석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되는데 내 실력은 프로가 아니니까 내가 게임을 해서 실질적으로 방송에 쓸 수 있는 지식이 쌓이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게임이지. 그래가지고 이제 되게 거기서 내가 게임을 하고 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떤 식으로 공부를 이어가야 되나라고 좀 많이 고민을 했는데 결국에는 그냥 게임을 보면서 공부하는 게 낫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마음이 편해졌어요. 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전해달래요. 서로에게요.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가정의 편안과 행복이. 이거 우리 첫 만남 때 생각난다. 네. 롤 처음 공부할 때 진입장벽이 높지는 않았나요?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진입장벽, 저는 진입장벽이 낮다고 들었어요, 시작할 때. 누구한테 들었어요? 근데 너무 높았어요. 저는 진짜 높아서 일단 공부를 하면 할수록 모르는 게 계속 생기는 거예요. 이게 좀 정복이 된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이게 파면 팔수록 더 막 넓은 세상이 있는 느낌이라서 되게 막막하고 좀 힘들었는데 그래도 경기 하나하나 분석하고 좀 공부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도 지금은 처음보다는 많이 나아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시작이 제일 어려웠어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되고 어떤 소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강의도 있고 내 게임도 있고 피디님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뭐 중계도 있고 이런데 어떤 소스로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안 잡혔는데 어느 정도 그냥 무식하게 하다 보니까 답이 나오기 시작한 것 같고 지금도 근데 열심히 해야죠. 프리시즌 대격변이 일어났으니 힘내봅시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수빈씨 노트 무용지물, 내 노트 무용지물. 네, 그렇습니다. 본인이 인터뷰했던 선수들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선수 혹은 첫인상과 달리 예상 외의 매력을 가졌던 선수.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표식 선수가 처음부터 되게 인상 깊었어요. 이게 되게 포즈 맨날 해주시잖아요. 네. 그런 게 되게 신기하고 좋았는데 제 인터뷰 때도 리진 포즈 해주셔서 너무 기억에 남고 감사했습니다. 이게 너무 오래전이에요. 진짜 기억력 안 좋아가지고. 인터뷰했던 거? 단기 기억력은 좋은데 장기 기억력이 안 좋아가지고 일단 컴백하겠습니다. 기억할 수 있습니다. 네. 입코 누나 주 포지션 아직도 탑이신지 주캐와 애정캐 티어 궁금. 왜 나는 안 궁금하지? 주 포지션 아직도 탑이고요. 탑 아니면 서포트 가는데 네. 요즘 레넥톤 많이 하시더라고요. 주 포지션 탑이고 주캐 레넥톤이고 레넥톤이랑 비 레넥톤 차이가 좀 심해요. 레넥톤 원챔 중이에요. 원챔 중이에요. 그래서 저는 승리보다 솔킬을 원한다. 아 그래요? 점점 이상해지고 있어요. 되게 팀으로서 만나면 안 좋은 선수 아니에요? 아니 캐리하죠. 아 그래요? 네. 여기까지. 죽음으로 캐리하나요? 여튼 네. 두 분 같은 팀으로 게임하면 누가 더 잘하는 거 같나요? 뭐 고만고만 도토리 키재기예요. 뭘 비교해요. 맞아. 아직 같은 팀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안 만나길 바래요. 서로
민트 초코와 파인애플 피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저는 민트 초코 그냥 주면 먹는데 내 돈 내고 먹진 않고 파인애플 피자는 이제 캐나다에 있었는데 캐나다가 파인애플 피자를 만들었더라고 어제 보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되게 자연스럽게 원래 있는 피자인 줄 알고 먹었어가지고 주변 친구들이 다 먹으니까 되게 맛있게 잘 먹는데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왜 안 좋아하시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이스크림 사러 가서 맛 한 개만 골라야 된다 하면 민트초코. 민트초코고 피자 한 개만 골라야 된다 하면 하와이. 나는 페페로니. 진짜? 왜 안 좋아하시지? 글쎄요. 네. 색다른 여행지를 추천한다면? 여행 다니세요? 못 다니죠. 저는 안 다녔어. 롤파크 추천합니다. 좋네요. 여름에 에어컨 네. 잘 틀어줍니다. 네, 맞아. 네. 로테이션 돌 때 규칙이 있나요? 규칙 있나? 일단 만약에 한 명이 안 되는 날은 다른 한 명이 무조건 하는 식으로 그래서 이번에는 언니가 그 일요일이 좀 스케줄이 맞아, 안 맞아서 네. 제가 일요일 다 담당하고 그거 외로는 둘 다 괜찮으면 거의 한 숫자 따져보면 똑같을 비슷할 거예요. 비슷할 것 같아요. 작가님이 짜주시는 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경기보다 잠들 뻔한 적 있다 없다? 난 없어. 아 있죠. 언제요? 롤드컵에서 LCK랑 안 LCK랑 할 때 네. 안 되던데. 아 그래요? 아 게임이 안 되던데 지겹던데. 네. 저는 자꾸 먹으면서 봐가지고 절대 졸을 수가 없어요. 씹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만약 선수로 뛰게 된다면 어느 팀에서 뛰고 싶은가요? 저는 밥 잘 먹으면서 선수하고 싶어서 네. 밥 잘 주는 걸로 유명한 팀이 두 팀 정도 있더라고요. 네. 밥 잘 먹으면서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밥만 주면 되나요? 잠 안 재워줘도? 아, 근데 먹는 게 중요하죠. 아, 그래요? 에너지 소비 많이 하는데. 저는 G2. 왜요? 그 트위터로 좀 그... 잘할 것 같아. 트래시 토크하는 게 굉장히 제 스타일이고 그쪽에서도 그게 제 여미 터미가 국제 그 트위터 계정으로 이제 올라갔는데 맞아요. 리트윗이 굉장히 많이 되고 뭔가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이제 주전급 선수는 아니어도 마케팅용 선수로 되게 잘 날개를 펼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G2의 연락을 기다려요. 네, G2. 성캐님은 평소에도 성캐쇼를 하시나요? 저희가 접할 수가 없어요. 그죠? 왜냐면은 각자 일하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성캐님은 진짜 많이 도와주세요. 맞아요. 네, 진짜 마주치기만 하면 네. 와봐 이렇게 해서 이런 건 잘하고 있고 이런 거는 발전했으면 좋겠고 이런 얘기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강키 대 베릴. Neither. 네. 이렇게 해놓으면 뭐 선택의 기준이 뭐예요? 그니까 이게 무슨 의미지? 누가 더 젊은지? 당연히 베릴 아니야? 베릴이 더 어린 거야? 아니 그럼 그럼 내가 강키님 할 테니까 언니가 베릴 그래. 하면 돼. 네. 이게 두 명이어서 좋은 점. 네. 네네 누나 솔직히 네네 치킨 광고 기대했던 적 있다 없다? 아직까지는 없고 제 생각에 한 다음 시즌 롤드컵 끝나면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대했네. 겨울에 아니 이게 겨울에 이제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데 혹시 몰라요 여러분 이제 만약에 나중에 그 뭐지 1세트 끝나고 분석 데스크 들어가기 전에 막 내가 갑자기 아니면은 뭐 첫 경기 끝나고 두 번째 경기 들어가기 전에 갑자기 네 내가 치킨이야 막 이러고 하면서 제가 나올지도 몰라요. 드라마 시작할 때 처음에 밑에 이렇게 이렇게 골글로 그런 거. 그 정캐님도 하시지 않나? 치킨 광고 그래서 그런 거 비슷하게 나오면 좋겠네요. 이번 한 시즌 겪어보시면서 본인 스스로도 제일 만족감을 느끼고 희열을 느낀 순간은 언제인가요? 준비했다 해왔던 걸 다 깔끔하게 했다거나 본인 스스로 생방 녹화 끝나고 기분 좋았던 순간? 일단 저는 서머 때보다는 롤드컵 때 아직 엄청 부족하긴 하지만 스스로 생각했을 때 좀 아 농담도 할 수 있다, 애드립도 할 수 있다 이런 좀 편안해진 것 같아서 그게 되게 좋았고 그리고 롤드컵 제가 두 번째 분석 데스크 끝났을 때 그 핏돌님께서 잘했다고 처음으로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진짜 감동이었어요. 같이 하는 분들이 어떻게 맞아. 느끼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칭찬해 주셔가지고 진짜 맞아요. 뭔가 동종업계 분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더 희열을 느끼는 것 같고 맞아요. 저는 뭔가
그게 되게 큰 행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와도 못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고 그만큼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있는데 라이엇 분들은 다 조금이라도 준비해오면 되게 인정해주시고 잘 알아봐주시고 알아봐주셔서 그게 큰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럴 때 진짜 많이 가장 뿌듯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아 그것도 있다. 기분 좋았던 순간은 제가 이번에 월즈가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진짜 모든 경우의 수를 대비해서 멘트를 다 써야 되잖아요. 미리 준비를 해와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0대0부터 시작해서 1대0 담원 그 다음에 뭐지? 걔네가 누구였냐 기억도 안 나. 그 수닝 이러고 뭐 2대0, 2대1, 1대2, 2대2 뭐 해가지고 뭐 3대2 뭐 이렇게 2대3 그 다음에 누가 우승했는지 뭐 그거 다 써놨는데 수닝 카드를 이제 좀 다 쓰레기통에 빈 카드로 버릴 수 있었을 때가 기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담원이 어쨌든 잘해서 우승을 해가지고 어쨌든 그러고 꿀닷컴 아나운서 때와 롤 현장의 다른 점, 경기장을 직접 볼 수 있는 거와 경기장 옆 스튜디오에서 보는 점. 잘 모르겠어요. 일하느라 바빠서 그냥 뭔가 비슷비슷해요.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네, 축구도 이제는 무관중이 돼가지고 거의 관중 안 들어가고 그래서 네 그렇게 많이 다르진 않고 다르지 않습니다. 네. 또 있나요?